잠깐! 세차할 때도 순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? 세차는 엔진, 실내, 실외 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실외 세차보다 실내 세차를 먼저 하는 이유는 실내 세차 시 먼지가 밖으로 나와 실외가 오염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실내 세차 후 실외 세차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엔진 세차는 반드시 엔진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절대 고압 물 세차를 하지 마세요. 고압 물 세차를 하면 엔진룸 내부에 있는 전기장치들이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아, 안 돼요! 어? 그렇게 너무 가까이서 분사를 하면 차량 외부 도색이 손상될 수 있어요. 세차 분사 노즐과 차량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.